qui font baisser les miens. Un rire qui se perçut sur bouche. Voilà le portrait sans retouche de le bouquet. J'appartiens.라는 샹송 가수가 불렀다면 에디트 피아프가 정말 사랑했던 또 다른 남자 가수가 있습니다. 누구시죠? 이브 몽땅입니다. 이브 몽땅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이브 몽땅은 들어보셨군요. 이브 몽땅의 아주 대표적인 곡이죠. 지금 계절과는 어울리지는 않지만 또 대표적인 곡이 있습니다. 고엽입니다. Le feuille morte.
드리겠습니다. 재즈 그리고 클래식 피아노를 다 겸할 수 있는 우리 피아니스트 윤성희 씨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도 클래식과 재즈를 공부했습니다. 저의 이름은 박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클래식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곳을 오페라 극장으로 꾸며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오페라 카르멘 아시나요? 아예 카르멘 잘 아시군요. 네, 카르멘에 나오는 유명한 아리아입니다. 하바네라라는 곡인데요. 카르멘은 정말 멋진 여성이었습니다. 이제 공장에서 일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쉬고 있는데 저기 네, 어르신과 같이 멋진 분이 호세라는 남자 주인공이 있었어요. 호세를 유혹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이제 자기의 매력을 마음껏 뽐내면서 호세를 유혹하는 곡이 바로 하바나라입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밤길 조심해야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유혹을 하는 곡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네, 카르멘의 아리아 하바네라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리아가 끝나면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남자 가수가 잘 부르면 브라보! 브라보라고 이렇게 박수치면서 응원을 해주거든요. 이제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 가수이기 때문에 브라바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미리 예행 연습해볼까요? 브라바! 네, 브라바 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같이 했기 때문에 두 명 이상 이제 했을 때는 브라비! 브라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카르멘의 아리아 하바네라 불러드리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아, 좋으셨어요. 네, 좋다는 이제 프랑스어로 bon, c'est bon입니다. 매우 좋다, very good이면은 c'est si bon. 또 가수팀 있죠. 오래된 우리 가수팀 c'est si bon이라는 팀도 있죠. 그것은 매우 좋다라는 프랑스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샹송 c'est si bon이라는 곡을 갖고 왔는데요. 이 곡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팔짱을 끼며 이제 거리를 걸을 때 사람들이 너무나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아 보여서.
네, 그렇게 걸어다니는 모습이나 서로 속삭이는 모습이나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사람들이 부러울 만큼 네, 아름답다나 아름다운 그런 연인을 표현한 곡이 세시봉입니다. 저희 그러면 상큼하게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